야간에 그 빙어 낚시하면서 불을 밝혀놓으니까 장관입니다. 아주 아주 빙어도 잡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. 저는 이것저것 풍경 담느냐고 정신이 없고 지금 한 6시 한 30분 됐습니다. 오늘은 이제 백패킹을 빙박으로 왔는데 오른팔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려고 왔습니다. 근데 빙어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도 온 김에 빙어 낚시 할까 하고 했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. 그래서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쉘터 없이 바깥에 하려다니까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요. 지금 튜브 텐트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야간에 있는데도 저 빙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경치가 좋습니다. 달도 떴고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. 제가 영하 한 7도 정도 가리키는데 날씨가 그래도 한 20도 정도 됐다가 포근해가지고 제가 빙박으로 왔거든요. 근데 내일은 한 영하 한 12도 아침에 최저 기온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강원도 횡성인데 체감은 다 15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난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추워도 뭐 상관은 없는데 바람도 낮에는 좀 심하게 불었는데 지금 바람도 차고 아주 빙어 낚시하는 풍광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지금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추워서 깼거든요. 아이고 텐트 안에 그냥 물이 다 얼어가지고 지금도 밖에는 빙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. 지금 영하 12도 정도 되거든요. 텐트 안에 물이 다 얼었습니다.